1번부터 3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Toic Bridge. Toic Bridge 문제고요. 봅시다. 자, 이게 BR은 British English고요. CN은 Canada English입니다. Canadian English. So, well, I won't see you here in London next week. Carol and I are going to Spain. 자, 뭔 말이에요? 해봐, 이거 won't 해보자. Won't. Won't는 뭐를 줄여 말한 거죠? Will not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하지 않을 거다. 발음이 좀 쉽지는 않아요. 우리 우왕 있죠? 네. 우왕이라 생각하면 돼. 봐. W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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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자, 그래서 런던에서 다음 주에 런던에서 우리는 난 널 만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캐롤과 나는 스페인으로 가거든. 자, 여러분 기억합니까? Be going to 이때는 자, 현재 뭐라고 그랬어요? 진행형인데 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쓰인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오, 잘했어. 벨라. 네, 미래로 쓰일 수가 있다겠죠? 네. 현재 진행 우프스. 예, 현재 진행형은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맞아. 이렇게 I'm going to Spain 하면 지금 당장 스페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갈 것이다요. 네, 갈 것이다라는 뜻이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Which part of Spain? 자, 읽어 볼까요? Which part of Spain? Which part of Spain? Which 하면 어느란 말이죠. Part가 뭐야? 부분. 부분인데. 기억. 예, 맞아요. 여기는 스페인이라는 나라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라는 것은 결국 어느 지역으로. 스페인은 어느 지역에 있는 스페인을 갈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our plan 우리의 계획은 to travel south. 뭐 하는 거다? 서쪽은 방문. 네, 동 남쪽입니다. 아! 서쪽은 west죠. 예, 동쪽은 east고요. 네, 동쪽은 east고요. 북쪽이 north. 예, 북쪽은 north. north, west, east. 자, 그래서 south는 남부. 자, 스페인 남부로 여행하는 게 계획이야. The architecture. 자봐, 읽어볼까?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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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이죠. 거기는 건축이나 건축물은 뭐 어때? 거기는 건축물들 아주 아름다워. I hope 나는 희망해봐. 뭘 희망해봐? You have a great time. 너 거기서 좋은 시간. 네,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희망해봐. Bring 가져와봐. 뭐를? 사진들을. Back to the office. 어디로? 사무실로 사진들 좀 가져와봐.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보기 위해서. 즉 우리가 볼 사진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Well, I won't see you here in London next week. Carol and I are going to Spain. Which part of Spain? Our plan is to travel south. The architecture there is beautiful. I hope you have a great time. And bring pictures back to the office for us to see.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였죠? 32번 틀렸다고요? 네. 자, 32번 질문이 뭐예요? What does the man want to see? 자, 그 남자가 보고 싶은 게 뭐죠? 휴가 때 찍은 사진을 사진. 그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Bring 사진을 들고 오라고 그랬죠? 네. 어디로? To the office. 사무실로 가져오라. 뭐 하려고? For us to see. 우리가 보게.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사무실로 사진 좀 들고 와라. 네. 네. 여러분의 사진이라는 뜻의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가장 간단한 게 pictures죠. 네. 그 다음에 photo도 되지만 photo는 photograph의 줄임말입니다. 예. 원래는요 photograph가. 근데 저 photographic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 오늘부터 알면 되죠. 자, 얘기해 볼까? Photo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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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photograph죠. photograph. 자, 딴 거는 어려운 게 좀 이거 뭐 receipt 해봐. receipt는 뭐야? 아이고, 영수증. 여러분 어느 단어? receive라는 예, 받다, 수령하다는 동사의 명사가 receipt입니다. 읽어볼까요? rece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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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다음에 30 몇 번이라고? 33번? 33번, 34번은 같은 번호 대화를 듣습니다. Hi, I'm looking for Mr. Alex Show. Look for가 무슨 말이라고 했죠? 무엇을?
찾다라 그러죠. 자, 저는 지금 Mr. Alex Show를 찾고 있습니다. Mr. Alex Show's office. Mr. Show's office. Mr. Show의 사무실요? Down the hall. 잡아, down the hall. 이게 down은 아래가 아닙니다. 단이 아니고 저예요? 예, 저쪽입니다. 즉 저 홀이 복도군요. 네. 이거 복도 저쪽으로 다운드라면 복도 저쪽으로 가세요. 저 복도를 따라가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on the right, 근데 오른쪽에 just past, past는 뭐? 지나네요. 누구를 지나면 돼요? 미스터? 미스 사토니까 여자입니다. 미스 사토 씨 양의 에. 바로 지나서 패스트가 딱 지나서거든요. 우리가 시계를 말할 때 it's 10 past 6 이렇게 하면 몇 시 몇 분일까요? 10 past 6. 어? 6시 10분이 돼요. 왜 그래요? 네, 그 아 그 6시에서 10분이 그, 지나. It's 10 past 6는 그 6시인데 10분 10이 지나가. 그렇죠. 이게 past는 지난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 6가 6이니까 여기 D가 C이고 앞이 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먼저 말하고 C를 뒤에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시가 past 지난 근데 몇 분이 지났어? 10. 네, 이렇게죠. 그래서 past는 지난이란 말이에요. 야, 학생들 잘 몰라요. 10 past 6 하면 10시 6분인가요?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thanks, 고맙습니다. I hope, 저는 희망해 봅니다. 아, 바랍니다. He's not at lunch. 점심시간이 아니기를. 왜? 겨우 만나러 왔는데? 점심시간 때문에 자리를 비우면 또 못 만나니까. 아, 점심시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점심시간이 굉장히 간단히 먹어요. 샐러드나, 맞아요. 뭐 샌드위치나 샐러드 그런 걸로 끝나죠. 미국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밥을 먹는 경우도 많아. 앉아 자기 테이블에서 일하면서 먹어. 뭐. 예, 맞아요. 그럼 샌드위치 맛있겠다. 샌드위치 학교에서 왜 그러지? 학교도 학교 선생님 자기 자리에서 먹고 점심 시간에 놀아야 되는데. 네, 학교 선생님 그런 경우가 있어. No, 아닙니다. Everyone just came back from lunch. 모두가 다 어떻게 점심 식사로부터 돌아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끝났다. 네, 점심 식사 다 마치고 다 사무실로 돌아왔다. But he might be in the meeting. 아마 그는 지금 미팅 중에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면 33번은 자 볼까요? Look at the directory. Directory 뭐냐면 여기 보죠? 네. 이게 뭐냐면 여기 안내도 있죠? 네. 이 안내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층에 가면 어때요? 뭐가 있어요? 안내도. 층 안내도가 있죠? 네. 이 안내도를 보니까 우리 찾는 사람이 room 104죠. 107이죠. 네. 왜요? 알렉스 쇼를 찾고 있다고 그래.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답은 C가 되는 거고. 자, 4번 34번 볼까요? 네. 자, 여기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보일 것 같은데. 해 봐. likely. 뭐뭐와 같은. likely. 할 것 같은. 할 것 같은. 할 가능성이 있는 이런 뜻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어 표현이 있어요. 자, 저 볼까요? 주어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요. Is 또는 are likely to 동사원형.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는 동사원형할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아, 가능성이 있다. 이거 꼭 적어주세요. 여러분 이 책에다 적는 것보다 어디 적는 게 나아? 복수공책이 공부할 가능성이 더 많죠. 왜냐하면 복수공책에 적으면 잘 버리지 않는데 종이에 적으면 거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이든 제이진? 제이지가 좀 불쌍해. 선생님이 예. 책에 보니까 제이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이가. 네, 맞아요. 제이든 is likely to win the battle. 예? 그 아, 싸움 아이고. 전투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있다. 아, 있어요. 없다. 있다. 당연한 소리. 오케이? 제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없어. 지금 점심에 돌았다고 그랬잖아. 네. 이건 오전이가 아니죠. 네.
점심에서 막 돌아왔다는 것은 뭐야? 막 just came back. Just came back. 단 막 돌아왔다. 자, just came back from lunch가 무슨 말이야? 그거 나만 맞았어? 막 점심에 돌아왔다는 답은? 한 시 반이 되겠죠. 남자 시작. Remember the job I interviewed for last week? They emailed me today to offer me the job. Congratulations! I'm really happy for you. School finished on April 4th. And I started the following week, Monday through Friday. You won't have much time to move. Okay. 그쵸? 자, 기억합니까? The job 뭡니까? 일. 일자리. 제가 면접본. 인터뷰가 뭐예요, 여러분? 면접을? 이런 말도 되고, 면접을? 보다다. 이런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면접본 그 일자리 기억하는가요? 아니요. They email. 여러분, they가 누굽니까, 이거? 회사겠죠, 회사. 여기서 그들이란 것은 회사를 뜻합니다. 그들이, 즉 내가 인터뷰 본 회사가 나한테 이메일을 했다. 말하기로 offer. Say everybody offer. Offer. Offer 다음에요. 사람이 오고 물건이 와요. 사람이 오고 물건이 와요. 무슨 뜻이면 이 사물에게 맞아요. 사행식입니다. 그 물건을 사물을 뭐다? 제공하다. 네, 수요동사예요. 제공하다, 제시하다 이런 말이야. 자, 제가 어제 인터뷰 본 지난주 인터뷰 본 회사가 뭘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인터뷰 본, 즉 면접 본 그 자리를 제공해 준다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래? Congratulations, 뭐죠? 축하해. I'm really happy for you. 여러분, 난 너를 위해 행복할 것이야. 행복하다는 말이 아니죠? 네. 축하하는 거예요, 그냥. 어, 잘 됐다. 잘 됐다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해볼까? I'm really happy for you. I'm really happy for you.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I am really happy for you 해야 됩니까? 우리 옛말이 뭐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네. 막 민주가 막 새 집에 이사도 가고 집은 막 50, 60평 집이고 아빠는 막 벤츠 메르세데스 타고 있고 민주는 전교 1등하고 막 새 헌트폰하고 그리고 시험 잘 쳤을 때 옛날보다 다음 이전보다 훨씬 성적이 올랐을 때 어떻게 I'm really happy for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school finishes on April 1st 뭐죠? 학교가 끝난다. 언제? 4월 1일에. 그리고 나는 그 다음 have a following week. 그 다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주 학교가 끝나는 그 주 말고 그 다음 주에 I start. 나는 다시 시작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가 끝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 졸업을 한단 말이죠. 가을에 졸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봄에 졸업을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한다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Through가 통하여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you won't have much time. 야, 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to move 뭡니까? 이사하다. 그렇죠? 이사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로 가볼까? 36번에 틀렸다고요? 아니요, 35번에 자, what did the man do last week? 그 남자는 지난주에 무엇을 했나요? He had an interview. 무슨 인터뷰야? Job interview. 그죠? 면접을 봤죠? 여러분, 이건 그는 다음 여러분 보세요. 이거 졸업을 이미 했나요? 할 건가요? 자, 몇 월 며칠? 4월 1일에 뭐 하는가? 졸업을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졸업한 게 아니야. 그래서 뭐 하면 안 돼요? He graduated from school 하면 안 되죠? 여러분, graduate 뭐요? 졸업하다. 맞아요. 읽어볼게요. Graduate. Graduate. 뜻은요? 졸업하다 라는 말이에요. Graduated. 그 다음에 여기 receive는 무슨 동사예요? Receive요. 받다, 수령하다. 그거 받다, 그 다음에 수령하다. 수령하다. 맞아요. 그래서 직장 offer, 직업에 대한
수령을 이미 수락했다? 그건 지난주에 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그는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다? 아니요. 그 사람, 마지막 여자 뭐라고 너 이사할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그랬죠. 맞나요? 네. 자, 우리 봅시다. 36번. 자, 36번. 봅시다. 자, look at the calendar. 자, 이 캘린더를 보시고요. When will the man start the new job? 자, 이 남자는 언제 그가 새로운 직장을 시작할 건가요? 왜 April 3rd예요?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봐. 학교 졸업은 언제야? 4월 1일 날이죠? 네. 그쵸? 그러면 다음 주, the following week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한다. 그럼 월요일 언제요? 4월 3일. 3일이잖아요. 계산을 하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자, 소리 내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선생님 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Remember the job I interviewed for last week? They emailed me today to offer me the job. Congratulations! I'm really happy for you. School finishes on April 1st, and I start the following week, Monday through Friday. You won't have much time to move.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요? 학교가 졸업하는 날이 4월 1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시작하는 게 그 다음 주니까. 그 다음 주니까 당연히 월 초니까 아, 주 초기 때문에 주 초는 월요일이죠. 월요일 몇 며칠이에요? 4월 3일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죠. 볼까요? 자, Hi David, it's Tim. I'm looking forward to our tennis game this afternoon. 정말 중요한 표현인데요. 적어봅시다.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하면은 명사가 올 수도 있고 ing 동명사가 올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Look forward to. 여러분 내일 내지는 이틀 뒤에 수학여행이야. 진짜요? 그럼 여러분 수학여행을 뭐해? 몹시 몹시 기대하다. 학수고대하다. 잠을 못 자죠? 친구들이랑 같이 놀 생각하니까. 그래서 설레는. 됐죠? 그래서 읽어볼까?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 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아빠가 내일 너 새로운 아이폰 프로 사줄게. 그럼 여러분 어때? I am looking forward to getting a new phone. 자 선생님 말은 그대로 따라 듣고 말해봅니다. 이게 이제 shadow speaking 해보세요. I am looking forward to traveling in the U.S. Traveling in the U.S. And in the U.S. In the U.S. I was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there. I was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there. 잘했어요. 난 너를 거기서 만날 게 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우리 테니스 경기 이번 주 오늘 오후에 있는 테니스 경기 참 기대돼라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I could add a court by two. 자, I could be 뭐죠? Could be 있을 수 있을 수 있다. 어디 at the court인데 여러분 court가 무슨 court예요? 테니스 court죠. 테니스 court 뭐 하는 거야? Vicky. 테니스 코트가 많은데요? 테니스 치는 거예요. 네가 비키야. 아니 비키. 이렇게 생긴 거 봤나요? 이렇게 그물이 가운데 젖어 있고. 네, 테니스장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테니스 네, 봤죠? 이렇게 줄이 꺼져 있죠? 네. 네. 이게 테니스장 코트예요. 근데 이게 by two 했을 때 by의 의미가 뭘까? 까지. 시간입니다. 언제까지? 난 2시까지 테니스 코트장이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읽어봅시다. But my parents have asked me to take them out shopping. 그렇죠? 하지만 부모님이 여러분 ask 뭐야? 부탁했다. 누구에게? 나에게. 뭐를요? To take them out. 그들을 어떻게 데리고 나가달라고. 어디로? 쇼핑하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말하는 남자, 캐나다 남자가 어떻게 부모님을 모시고 쇼핑으로
갈 것 같죠? 왜 부모님이 부탁하셨거든. 다운아, 쇼핑 좀 가야 되겠다. 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I'm sorry. I'm sorry. 미안해 about that. About that. 뭐가 미안한 겁니까? Say everybody, repeat after me. He thinks he's not going to play badminton. Tennis is all tennis. With his friend. Can we play at three instead? Oh, instead는 뭐야? 대신에요. 그러니까 언제? 2시 대신에? 3시에? 우리 플레이 할까? 3시에 플레이. How dare I hit you? 자, 답은 뭐죠? 아, 질문이 뭐죠? 다음 주 7번 볼까요? Why is the speaker calling? 왜 이 말하는 화자가 전화를 걸죠? 화자, 말하는 사람, speaker. 자, why is the speaker calling? 왜 이 화자는 전화를 걸고 있죠? 그의 부모님과 대화하려고요? 아니면 offer 뭡니까? 아까 말하고 제공하다. 뭐를 제공해요? 도움을. 누구에게? 친구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To change a meeting time. 만나는 시간을 바꾸기. 언제 만나는 시간이죠? 원래는 2 o'clock 였는데 몇 시로? 3시. Yeah, 3 o'clock instead. Instead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대신에. 그럼 order food는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당연히 C가 정답이죠. C죠. 그 다음에 38번 갑니다. 자, 소리 내어 질문 읽어볼까요? 여러분 입을 닫고 있으면 안 돼요. 시작. What does the speaker want to do? Okay, speaker가 무엇을 하고 싶어하죠? Have a meal 뭐야? 식사하다. Watch a show. 쇼를 보다. Sit outside 뭐야? 바깥에 앉다. Play tennis. 답은 D죠. 안녕하세요. 라디오 Theater입니다. Radio Theater인 걸 환영합니다. 오늘 you're going to 뭐? You are going to 뜻은 뭐뭐? 할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은 뭐 할 것이래요? Hear 듣다. 스토리를 듣는데 뭐에 관한 이야기? A young man, 젊은 이인데 여러분 젊은이에다가 사람의 이름이 오고 콜드가 오면 이 콜드의 뜻이 뭐야? 맞아요. 뭐뭐라고 불리는 즉 뭐뭐라는 이름에 뭐라고 불리는? 루디라고 불리는 한 젊은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루디는 travel, 여행을 합니다. 어떻게 해? 자, 저거 보세요. By dog이 교수. 교수. 모르는 게 없다. 교수가 뭐예요? I'm professor. 교통수단. 아, 나도 그렇구나. 자, 저거 볼까요? 지하철 타고 이용하는 걸까요? 지하철 타고. Subway. By subway. 기차 타고. By bus. 기차 타고 걸어서 걸어서 by walk 아닙니다. on foot입니다. 여기만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어디? 자, 다시 돌아올까요? 루디는 바이스클이기 때문에 자전거 타고 자전거를 어떻게 해요? Germany가 어디입니까? 독일에서 프랑스까지 자전거 타고 갑니다. So from A to B라는 표현이 있어요. From A to B가 어떤 뜻일까요? 그거 A에서부터 B까지? 예, 부터 B까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독일에서부터 프랑스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합니다. It's not always easy. It's not always an easy journey. Journey 해봐. Journey. Journey.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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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죠. 이것은 쉬운? 항상 쉬운 뭐는 아니다? 여정은 아니에요. Rudy has some interesting adventure. Rudy는 흥미로운 경험, 모험을 합니다. 자, on his way. 자, 도중에. 손이 게으르면 머리가 나빠지죠? 도중에. 여행하는 도중에 그는 흥미로운 모험을 합니다. Let's listen to learn more. 더 많은 것을 들어보고 알아보기 위해 한번 들어봅시다. 자, 뭐 이거 일단 루디라는 아이가 어떻게 해요? 루디라는 청년이 자전거로 유럽에 있는 두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와우. 자, Who is the speaker?
라디오 호스트. 이 호스트. 지금 이 말하는 화자가 누굽니까? 라디오 호스트. 라디오 호스트죠. 호스트가 무슨 말이에요? 그 대박. 저 보세요. 진행자. 아. 저는 호스트 패널. 개최자. 아, 그러면 진행자. 여러분 우리가 부산이 희망하고 있는 게 뭐예요? 희망이요? 부산 엑스포. 그렇죠. 그래서 부산 wants to host the expo. 엑스포 2030년인가요? 박람회. 네, 그거를 박람회를 지금 개최하고 싶죠? 근데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뭔데요? 세계 박람회는 세계 전 세계 어떤 모든 국가들이 선진국? 최근에 발견된 물건이나 자신들의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자랑하는 뽐내는 자리야.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travel 여러분, travel agent. Travel agent. 여행사 직원. 오, secret agent. 자, 왜 그러냐면 자, agency 적어 볼까? Agency. Agency. 이거는 어제 고등학교 문제도 나오는데 이 agency는 대행사. 대행사가 뭐예요? 아, 그 어떤 일을? 그 행사. 아닙니다. 대행해주는. 어떤 것을 대행해준다. 대신행해준다. 그래서 여행사가 뭘 대행해줘요? 대신해줘요. 대신. 비행기, 항공기 그 티켓을 그 예약하죠. 그다음 뭐 예약해요? 호텔 예약하죠. 그다음에 주요 뭐 방문할 수 있는 그 관광지. 그 입장권 또는 뭐 식당 이런 것들을 다 예약합니다. 해봐, agency. 감사합니다. 호스트가 뭐라고요? 호스트가 진행자면 반대말 뭐예요? 게스트죠. 그렇죠? 초대 손님. 자, 필름이면 필름. 영화입니다. 해봐, 필름. 우리가 영화라 알고 있는 뭐죠? movie죠. 근데 필름도 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토익은요 미국식 영어만 쓰는 게 아니죠. 영국식도. 영국식, 캐나다식, 호주식, 미국식 총 4개 언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필름이 더 많아. 여러분 영국은 영화 극장을 뭐라고 그래요? 시네마라고 그래요. 시네마. 아, 시네마맨. 그리고 한국은 뭐라고 그래요? 무비. 시어터. 미국도 시어터거든요. 무비 시어터. 아시겠어요? 좀 달라요? 자 봐. 우리나라에 무슨 무슨 센터 알죠? 뭐 네. 배우는 곳이라든 센터, 그렇죠? 핫센터. 근데 캐나다나 영국은 이렇게 센터를 이렇게 쓰고 센터로 읽습니다. 아, 시네마. 자, 답은 critic은 critic 뜻이 뭘까요? 자, 이 동사 있어요. 적어서 criticize. criticize. 아, 큰 사이즈? 비판하다 또는 비평하다. 이 비평이 뭐예요? 어떤 아니요. 어떤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영화를 보고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틱 하면 비평가. 여러분 영화 비평가 알죠?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좋다, 나쁘다, 뭐가 마음에 든다, 이 점은 개선돼야 된다 이런 거 말하는 사람 알죠? 그게 바로 크리틱입니다. 그래서 음식 크리틱으로는 백종원이 참 잘하죠. 네. 이거는 무슨 맛이 뭐 짭다, 맵다, 싱겁다. 그 다음에 느끼하다, 눅눅하다 이런 거 미슐랭 미슐랭이죠. 미슐랭 그거 크리틱들이 많잖아요. 답은 뭐예요? 그래서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죠?